계속되는 불황에 푼돈을 모으는 이른바 불황형 티클 재테크가 인기라고 합니다. 상품 광고를 볼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잠금 화면을 설정해 포인트를 모으고 이용 실적에 상관없이 모든 결제에 대해 소액을 깎아주는 이른바 무조건 혜택 신용카드 발급자도 늘고 있다는데요.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을 겨냥한 이른바 금리 미끼 상품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 명이 함께 가입하면 사람 수에 따라 금리를 더 주는 상품의 경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함께 가입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는군요.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커피 수입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죠.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전 세계 커피가 한자리에 모인 서울 카페쇼입니다. 2016년 커피 트렌드는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. 35개국 560여 개 업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다양한 업체가 모인 만큼 커피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품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요. 신맛이 강한 케냐 원두와 진한 커피 향이 특징인 에티오피아, 단맛이 강한 콜롬비아 원두, 영국 왕실에서 즐겨 마신다는 블루마운틴, 자메이카 원두도 직접 맛볼 수 있습니다. 또 눈앞에서 국내 최고 바리스타들의 경합도 지켜볼 수 있는데요. 개성 있는 커피가 주제인 만큼 다양한 퍼포먼스를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합니다. 하트, 백조, 나뭇잎 문양뿐 아니라 커피 위에 쓰인 글씨까지 실력자들의 라떼아트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고요.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를 맛보고 커피 만드는 과정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.